그다음 말이 뭐예요?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예. 개 중에는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자꾸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신대. 왜? 이제 좀 이제 혼내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면 좀 더 부드럽게 네 믿음을 더 키워주려고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시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맨날 괴로운데 하나님이 친히는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허락하신다. 그 왜 허락하시냐?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왜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벌써 다 알고 계시니까 믿음을 시험해 보는 그런 건 없어요. 믿음을 그런데 왜 허락하셔야 되냐 하면 사단이 주장하는 그 주장 내가 이렇게 베드로를 시험하면 베드로는 끝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주장을 할 때 그래? 그러면 해보자. 그러면서 결국 베드로가 그렇게 시험을 당하게 되고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를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이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이 시험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하여 베드로와 그 베드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래서 하나님은 그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셔야 되고 그렇죠. 허락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건 너무 난 허락 안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독재자가 되지. 그러면 주위 다른 천사들이나 인간들이 베드로는 특별히 봐주네. 하나님이 아주 곤란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런 입장, 곤란한 입장을 사단은 이용해서 시험을 허락해 달라고 뭐하고 청구하고 또 하나님이 청구를 받았을 때는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천사나 인간들도 베드로가 자기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결국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시험을 허락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하나님 시험 허락하는 것을 유감으로 삼지 마세요.
자, 이제, 아, 그렇고, 그래서 그, 우리, 그, 주기도문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네? 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을 시험하세요. 저 빼놓고. 그런 말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예. 그게 왜 착각이라는 것, 오해라는 것을 증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저 김 집사는 시험에 들게 하고, 시험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시험 하나마나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시험을 할 텐데, 예. 우리가 악에 빠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게 베드로가 당한 경험이지. 악에 빠졌잖아. 그 악으로부터 다시 구원을 받았잖아요. 베드로는. 그렇죠? 닭이 울면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태복음 4장 5절에서도 4장 5절에서도 4장 3절 시험하는 자는 그렇죠? 시험하는 자는 누구다? 네, 사단이다.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하는 자는, 그래서 사단을, 시험하는 자를 영어로 tempter라고 그래요. tempter는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시험이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전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나오죠. 이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보냈어요. 이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이 시험한 자는 사단이에요.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뉴 스타트에 오신 한 분을 이제 강의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시험하는 자가 어떻게 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시험하는 자가 그 사람을 시험하여. 예, 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수고는, 이상구 박사가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놨더니, 이분이 그냥, 이거 뭐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네. 병도 안 났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이상구 박사의 수고가
헛되게 되었다,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절대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확신이 가시길 바랍니다. 자,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자, 이걸로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일단락 아시겠죠? 결론을 확실히 내셨죠? 네. 예.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제가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같이 보이는 장면. 그래서 아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독자, 독생,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거기를 그를 뭐요? 번제를 태워서, 죽여서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 라는, 이제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이 진짜 나를,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한번 보자. 아들까지 바칠 정도로, 충성하냐, 안 하냐 보자. 뭐, 우리들의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절 때문에 저는 한때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할 뻔했어. 포기할 뻔했어. 왜? 지금 딸 둘에 아들 하나, 간신히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상구 너 그 아들 나한테 바쳐. 그래야 내가 천국 보내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은 저에게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을 필요가 없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나는 노다. 왜 그래요? 저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네가 바치면 천국 보내주고 아들 안 바치면 뭐요? 철저히 조건적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제 창세기를 잘 공부해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갔을 때는, 이 세상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아무도 이 성경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이 변질돼 버린 세상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질돼 버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 그 문화 발상지라는 데가 있죠. 네 군데가 있어, 그렇죠? 이집트의 뭐요? 나일강 유역.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게 이제 거기는 어느 지역이에요? 거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지역이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인도로 가서? 예, 간지스 강.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 중국으로 가서 이게 황하 지역. 그래서 그 네 군데가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한 곳이다. 그 뭐 이건 누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발달과 부유, 부를 누리고 있는 곳은 유프라테스 강가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았어. 그리고 살면서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다 뭐를 섬기고 있었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할 때는 거기에는 우상 신이 있어요. 그 신들은 어떤 신들이야? 조건적이죠. 철저히 조건적이죠. 그러니까 각종 각 민족마다 우상의 이름만 달랐지 그 신들의 성질은 다 조건적이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런 신들 앞에서 인간은 뭐가 되어 있었어? 노예가 되어 있었다니까. 벌벌 떠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 우상신들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뭐예요? 갖다 바치는 제사야. 잘 잡수시고, 저한테 복을 주십시오. 이제 이거 지금도 많은 교회는 예수라는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교회가 많아. 그래서 이거 잡수세요. 이거 제가 조금 요즘 사업이 잘 안 돼 가지고 1억밖에는 못 갖고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하나님을 우상신으로 취급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의 섬김을 받지 않아, 나는. 내가 너희를 섬길 거야. 완전히 정반대되는 신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바로 우상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단은 많은 욕심을 내게 해서, 돈의 욕심을 갖고 있으면 돈이 나의 신이야.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싫다 하고 만든 우상이 뭐예요? 금송아지지. 금송아지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소가 제일 비싼 가축이었다. 근데 그 소를 금으로 만들었으니, 소는 곧 돈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도 완전히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라는 신을 어떻게?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어. 이런 정말로 암담한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됐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속했던 지역이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에 그 있던 나라가 그때 그 문명이 아주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어. 그래서 그 모든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기술, 건축 기술 이런 게 막 최고로 발달해. 그래서 그 최고로 발달한 문명을 슈메르 문명이라고 그래. 슈메르 문명은 지금도 돌아가서 공부를 해보면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수학 뭐 이런 실력들 그러니까 화학 뭐 연금술 뭐 이러면서 막 굉장히 발달해서 그러니까 막 그리고 막 농사법도 잘 알아가지고 막 그 강물을 이용해서 그 사막 지역에서 막 굉장한 양의 밀을 생산해내고 그래서 막 요즘 세상으로 말한다면 막 뉴욕의 맨하탄 지역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동경하고 가보고 싶고 그 맨하탄에서 살아보고 싶고 그런 지역이 슈메르 문명이야. 그런 지역 출신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맨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돈밖에 몰라. 그리고 막 환락, 쾌락, 성욕 막 이런 데 막 꽉 사로잡혀서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지는 이제 아주 굉장히 그 지역에서 부자였어. 부자라는 말은 뭐예요?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부유하게 살았던 집안의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어. 자, 이게 사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우상 관련 사업을 하면 돈 벌어. 그런데 우상 관련 그런 특별한 종교적인 사업권을 누가 줘야 돼? 그 권력자들이 정부에서 네가 해. 그러면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 그런 집안이야. 떼돈을 버는 거야. 그리고 계속 이제 돈을 벌면 어떻게? 정치 자금을 대야 돼. 이렇게 된 구조였어 그때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취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라는 누구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나님은 속삭이고 있었어. 네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그 하나님의 속삭임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장 호화스럽고 잘 산다는 슈메르 문명 속에 젖어 있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한 남자가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이, 예.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이제 하다 보니까 돈을 벌고 그 권력자들의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안 익은 일들을 당했겠어요. 아, 이거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러면 안 한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떠나기로.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곳으로 일단 이사를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뭐예요? 시조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우상신을 섬기다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조건적이겠냐, 그렇죠? 조건적이겠냐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 하나님이라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우상신과는 지긋지긋한 그 우상신과는 정반대편의 신을 찾기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지역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된가 그 시작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최고로 잘 화하롭게 사는 그 지역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슈메르 문명 지역을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창세기 이제 그 12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단계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하나님과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해. 그래서 이제 그 경험 중에 가장 놀라운 경험이 어떤 경험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사례는 자식이 없어. 불임이야. 불임이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100세가 가까웠고 그 부인은 불임 부인은 이제 90이 됐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약속.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우리는 불임인데 지금 내 아내는 불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줄게 라고 약속한 이유는 뭐겠어? 네가 이때까지 믿든 믿어오든 우상신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뭐예요? 할 수 있다. 네가 100살이 되더라도 내가 하면 아들이 아들 가질 수 있다. 이거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 안 믿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러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이 불임인 줄 모르는 모양이야. 그럼 우린 우리 사이 아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문제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한테 해놓고 아들이 안 나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만들자.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자기가 아들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랬는데 이걸 안 믿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뭐예요?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들이 안 생기면 근데 아마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서 아들을 만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자. 그건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라, 자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사라가 사라를 위하여 지금 노예를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그 하갈이라는 애굽의 가난한 그 여자를 사서 이제 몸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그 아이를 당신이 같이 자고 그래서 한번 아들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덜컥 임신이 돼가지고 아들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됐다.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여기 아들 만들어 놨습니다. 라고 하면 잘했네. 이제 그런 식의 신앙 아시겠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해 주겠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고 내가 내 식대로 해놓고는 뭐예요? 네, 하나님 해놨습니다. 그거를 그런 순종 그건 아니야. 순종이란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아브라함 생각은 내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아들 만들었으니까 이거 순종한 거다. 하나님이 바라는 순종은 뭐였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믿음의 순종이야.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므로
그런데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야. 아시겠죠? 응. 응. 뭐 아무 여자나 데려다가 같이 자고 뭐 그래가지고 그 태어난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 이스마엘 태어나고 나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배가 아파 죽겠어. 응. 자기는 애도 못 낳는데 아 이게 이집트 노예가 나가지고 이상하게 얘가 애를 탁 낳더니 이상하게 자기를 이렇게 보는 거야. 기분 나빠 죽겠어. 그래서 인간이 하는 그런 순종을 하면 괴롭기 짝이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와서 어떻게? 내가 한 말이 그 말이 아니다. 너희 부부가 완전히 임신할 수 없는, 없어진 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히 임신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내가 아기를 만들 거야.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들이 뭐예요? 이삭이야. 이삭.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해낸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해내는 것을, 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그게 순종인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은 무엇이 순종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런, 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에게 뭐예요? 내가 만든 아들 이삭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삭의 이름까지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 야. 그래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믿어. 내가 만들어준다니까. 너희가, 아들을 만들어주겠다. 내가 만들어준다는 얘기지. 너희들이 만들려고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를 확실히 해줘. 그러니까, 우상신들은 명령의 신이고, 이 하나님은 뭐 해주는 신이야? 약속의 신이야. 약속의 신. 자, 예수님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약속의 자손이라 그래요. 왜? 계속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이 죽을 죽음을 대신 죽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 누구를 알게 되었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알게 됐다. 그리고 우상신들이 계속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명령대로 어떻게? 명령대로 복종해라. 그리고 나한테 뭐요?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바쳐라. 안 그러면 죽어. 이게 이제 우상신, 철저히 조건적인 신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상 뭐 불교는 우상 앞에 절한다. 이 정도로 우상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건 한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은 우상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본다. 그거는 하나님을 우상신으로 본다는 거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니까 어떤 교인들은 그 우상 대접을 하잖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고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 아시겠죠? 꼭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이 다 창세기 17장, 18장, 19장을 통해서 드디어 창세기 20장에 가면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이 태어난 그 경험을 아브라함이 하고 와 하나님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내가 찾은 만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은 다 뭐예요? 지키시는구나. 내가 믿지 않고 엉뚱하게 이스마엘 같은 애를 만들어내도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시 받아들이시고 이삭을 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체험을 체험이 막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나를 알게 됐다. 근데 이때 이제 사단이 어떻게 깽판을 놓고 싶어. 사단이 다시 이제 작전을 한 거예요. 어떤 작전을 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이삭을 내놓으라 라고 하신다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뭐예요? 저는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과연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고 있느냐? 이거를 시험하자는 거예요.
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들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달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 네가 네 아들을 나한테 바치면 앞으로 내가 너를 잘해줄 거다. 이제 이런 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주시면서 여러분 이삭을 주시면서 너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 네가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의 자손으로 누가 올 것이다? 예수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족보를 보면 이스마엘은 없어. 이제 더 이상 족보가 없어. 그래서 이스마엘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을 때 야, 하나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여기 이스마엘. 그 하나님은 나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았다. 라는 그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삭을 주시고 결국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르치고자 한 것은 뭐예요? 내가 다 해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가르치려고 이제 하는 마당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하여 내 아들 예수가 오게 될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죽으면 돼, 안 돼? 죽으면 안 된다고. 이삭이 지금 결혼도 안 해가지고 지금 총각인데, 이 총각 때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미리 해 주신 약속이 안 되지. 그거를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리면서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목소리를 듣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뭔가 뭐예요? 사단이 개입해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지금 뭐 약속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뭐 제물로 이삭을 드리라 나는 이제 그만하겠소. 그게 이삭구가 그 옛날에 뭐예요? 사표를 낼 뻔한 생각과 같은 생각이지. 사단이 그렇게 작전을 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야.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게 됐어. 돼 있어. 그것을 아브라함이 진짜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했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이거는 이상해. 이거는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뭐예요? 아니야. 이거를 아브라함이 알았겠죠. 그렇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삭을 통하여, 그 씨가 온다는 것. 생명의 씨. 알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알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을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하실 리가 없다. 이거는 옛날에 내가 그 갈대 우르 그 슈메르 지역에서 숭배했던 뭐예요? 이거는 우상신 같다. 이거는 가짜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거를 발견해낼 줄 알아야 돼. 응? 아시겠죠? 자. 이제 그 전날 저녁에 그 목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번제를 하려면 태워야 되니까 장작이 필요해. 장작을 펴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 아들 태우러 가는 것 같죠? 그렇죠? 야,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습니다.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요.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와, 사흘길이야. 멀어. 그렇죠. 제3일째가 됐으니, 지금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를 요구했다고 생각하고 3일을 갔으면 지금 어떻게 돼 있겠어, 아브라함 상태가? 죽을 지경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눈을 뜯었다. 영어 표현을 하면, 여러분, 역도 선수들이 그 무거운 무게를 어떻게 들었을 때, 했을 때, 그 순간을 리프트라고 합니다. 리프트. 영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 부르지 않고 리프트라고 해요. 리프트는 그 무거운 것을 다 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눈을 들어. He lifted his eyes. 그냥 바라보았다 그러지 않고 거기 리프트를 끼워 넣어요. 지금 운다고 바빠요. 아하.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 lifted up his eyes. 눈을 팍 들어서, 자, 이거는,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눈을 들어서, 아, 저기야, 저기.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저기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탁 들어서, 저기네. 그런 분위기예요.
아시겠죠? Lifted up his eyes. 그러고 이제 보면 자 그러고서는 아브라함이 잘 보세요 지금부터 분위기가 나쁜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축 처져서 우울증에 팍 걸린 분위기가 아니야 얘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너희는 여기 기다려? 응, 기다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이 결정적인 말입니다. 내가 이삭 아이와 함께 저기 꼭대기를 가서 와 여러분 예배하고 그랬어.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간다. 이 말은 이 말은 자기 아들 이삭이 예물이 재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말도 우리가 자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내 아들하고 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돌아오. 우리 아들 죽으러 가는 거? 아니다.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나한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제물로 바치는 분이지? 자기 아들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분이지.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 안 죽는다 오늘. 우리 아들이 뭐예요? 아들과 함께 내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와,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사표 안 냈어.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재물은 누구가 재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재물이지 우리 아들은 재물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우리가 나하고 내 아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 끝나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돌아와서 그러고 집으로 가는 거다. 딱 얘기하는 거야. 이야,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나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구나. 하나님 이 믿음을 바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믿지는 않고 뭐 야 우리 어떻게 아들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안 만들면 하나님이 화내실 것 같아. 이런 식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나를 어떻게? 보여준다. 보여주는 놀라운 얘기야.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그 불과 칼을 그 당시에 불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아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삭은 이상해. 이게 제사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응? 어떻게? 재물이 없어. 근데 이삭은 그 당시에 그 주위 모든 가난 사람들은 다 우상신을 믿고 우상신에게 뭐까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들 갖다 바치거든. 가난 사람들이. 근데 재물은 없고 어, 자기가 장작을 짊어지고 하는데 여기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양이 한 마리 있어야 돼. 없어. 그래서 이삭은 좀 겁에 질렸어.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아버지, 네. 내 아버지. 아버지, 하니, 아브라함이 일단 내 아들아, 내가, 그래, 아빠가 여기 있어.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없네요. 아니, 혹시, 나? 아버지가 약간 맛이 간 거 없니까? 이제 지금 놀란 거야, 이삭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 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우리가가 아니야. 인간이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재물은 인간이 드리는 게, 인간이 준비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신이 아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재물, 예수라는 재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예요? 준비하시라. 하나님이 다 준비할 거야. 응? 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하나님이 다 했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네가 내 우리 아들이 된 거야. 재물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서 구원하시려는 분이지. 아,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제 됐죠? 누가 이겼어? 하나님이 이기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밀고 나갔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우상신을 믿는 것과 무조건적 사랑의 성경의 신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놨어, 안 내놨어? 해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뭐예요? 과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조건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는, 즉 예수를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느냐? 그거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왜 이랬습니까? 나는 그럼 사표 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사표. 이상구는 사표 낼 뻔했지만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을 보니
그렇죠. 이삭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들이 죽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삭을 요구하실 리가 없다고 믿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일단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남은 거 이제 해결. 예? 전해 주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돼.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돼 가지고 뭔가를 이제 하라 그러면 오늘 내 아들이 죽는구나. 이러면서 그래도 충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믿음을,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힘든 거는 다 누가 해 주셔버렸어요, 이때까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고 다 해주시고, 우리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삼아 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시게 되면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일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사단은 뭐예요? 자꾸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그 약속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불러.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친히 시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뭐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단이 우리들에게 하는 시험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래 해봐,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자꾸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역시 연약하구나, 약하구나를 깨닫게 하세요. 약하니까, 이렇게 내가 약하니까 나의 구원은 예수님이 해주신, 그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 이미 구원해 놓으신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